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운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저희 몸과 입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이 세상 어느 구석구석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시험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라고 자고 또 자라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체험한 후에 변화를 받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초대 지도자로서 30년간을 충성하며 봉사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으며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읽기 원하는 야고보서의 공동 서신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첫 문안 인사를 마치자 참된 믿음에 비추어서 신앙을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바로 시험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당하는 것도 시험이요 마지막으로 당하는 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축복받고 축복을 받고 편안하고 만사 형통하고 이런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시험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만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편안할 때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평소 때 좋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 얼마나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덮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시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야고보의 견해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바이블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2절에 보면 시험을 만나거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건절이기보다는 시험을 만날 때마다라는 부사절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라는 말은 시험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또 신실해도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늘 시험이 있기 마련이고 시험 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 숨쉰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만이 바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은 시험의 필연성 때문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험이 닥치게 되었는가 불평하지 말고 있을 일이 있어진 것뿐이라고
당연히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시험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의 시험, 또 물질에 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이성에 대한 시험과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시험, 또 오늘은 이런 시험, 내일은 저런 시험 등 여러 종류의 시험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험 원인은 외부보다 자신의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모든 시험의 초점이 바로 믿음에 있으며 시험 든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나의 돈과 나의 건강과 또 나의 명예와 지위와 나의 기분과 자존심까지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선행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들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가장 소중한 믿음은 잃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시험은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덜 중요하고 쓸데없는 것은 가져가시고 더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며 고상하게 하시며 또 잘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금속을 재련하고 연단하듯이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알고 또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험은 본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믿음을 평가하고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허용하시는 시험은 바로 우리가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결과는 믿음에 유익하며 축복이 되며 사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환영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지시가 바로 이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처방은 참고 인내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그 걸려 넘어지며 믿음에서 떠나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목적의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무익하며 사명을 포기하고 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탄이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미혹한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단호히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단과 시험을 구별하지 못하고 시험의 근원과 의미와 목적, 결과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의 기준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을 당해도 믿음을 얻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을 해도 믿음에서 떠난다면 미혹을 받아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인내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시험의 필연성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근원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그 결과는 유익한 축복이요 그 취지는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시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본문에서 시험의 비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시험은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내는 달걀이 어미닭의 품에서 병아리가 될 때까지 기다리듯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칠 때 이 폭풍을 잔잔히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며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안전지대인 주님 아래 나를 두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험 중에 하나님의 뜻 분별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공식인 것입니다.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본문의 야고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완전해지고 구비하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목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목적에 도달한 완성을 가리키며 구비하다는 기능이 완전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치료 회복의 상태와 군사용어로는 훈련이 끝나고 완전 무종한 무장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신앙 인격이 갖춰져서 사랑의 사람, 자유의 사람, 웃음의 사람, 그리고 긍휼의 사람, 능력과 건세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낙심치 말고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가난에도 원망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증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그 경건 생활과 30년 목회 경력을 통해 얻은 시험 극복의 비밀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다 같이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 이 두 가지의 지혜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대처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화 예입니다. 1912년 4월의 어느 주일 밤 한 미국인 부인이 왠지 모를 잠을 자야 되는데 왠지 모를 그 자기한테 두려움이 막 사로잡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녀의 남편은 타이타닉 호를 타고 대서양 한가운데를 항해하면서 귀국 중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수시간에 걸쳐서 기도를 했지만 좀처럼 그 부인은 마음의 평안을 참 찾지를 못했어요. 네,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그럴수록 그녀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5시경쯤 돼서야 그 부인의 마음에 평화와 확신을 얻고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밤새 기도하는 그동안 그녀의 남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죠. 침몰해가는 그 타이타닉호에서 절망적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일은 이미 포기해버렸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돕고 있었어요.
최후의 순간에 이르자 배는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고 그녀의 남편도 배와 함께 물속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몸이 물 위로 떠올랐으며 가까운 곳에 뒤집혀 있는 보트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위로 올라갔고 곧 다른 구명보트에 의해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시각이 대략 아침 5시경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가 열심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마치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참으로 간절한 아내의 기도가 그 남편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생기고 호수 안에 있던 작은 물고기들이 요동치면서 이리저리 분주히 움직이는 것과 같이 우리는 갑자기 시험과 고난이 닥치면 좌우로 갈팡질팡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헤매는 것을 자주 보고 저 스스로도 고난 때문에 어지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이 가득 찬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그러한 시험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그 시험과 고난이 아무리 갑작스럽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물리치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시험과 고난의 율무에 빠지게 했던 죄와 정욕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한 자세와 참된 능력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항상 그러한 자세를 잃지 말고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능히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의 사람이라며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닥쳐놓은 그 고난 때문에 저희들이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르쳐주신 이 야고보의 말씀처럼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고난을 기쁨과 인내와 기도하는 삶으로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